반갑습니다. 인문학은 성경을 어떻게 만나는가의 저자 박양규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인문학 분야의 서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인문학 열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TV와 유튜브 속에서 넘쳐나는 인문학 콘텐츠들, 그리고 스타 강사들, 쌓여가는 인문학 서적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문과라서 죄송하고 대학마다 인문학과들이 통폐합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인문학이란 인간 근원에 대한 질문을 답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문학과 역사와 철학 그리고 예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위대했던 이유는 많은 재미있는 작품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느 작가보다도 인간 본성을 잘 꿰뚫고 있었던 작가였기 때문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위대했던 이유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인간성이 소외된 시기에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정신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고 사람 냄새 나는 크리스마스로 바꾸었다는 데에 그의 위대함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인문학 열풍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19세기의 프랑스 사회로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19세기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었고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사회가 급변하고 있었던 시기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장 프랑수아 밀레나 빈센트 반 고흐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밀레는 가난한 농부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작품의 대상으로 많이 그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밀레의 영향은 고스란히 고흐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밀레나 고흐는 당시 프랑스의 주류였던 프랑스 살롱 문화로부터 배척을 당했던 화가였습니다. 19세기 살롱 문화는 프랑스의 상류층들이 자신들만이 누리고 향유하던 그런 문화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인문학이 프랑스의 살롱 문화에 가까운지 아니면 밀레나 고흐의 시선에 가까운지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살롱 문화는 그들만의 문화였고 그들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는 문화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문학을 들여다보면 한 인간에 대한 배려와 관심, 존중이라기보다 지적 욕구를 위해서 소비되는 콘텐츠, 다시 말해서 자기개발로서의 인문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 어린 시절에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도서로 허우적거린다면 우리 사회의 인문학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밀레가 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친구였던 알프레드 쌍시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는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역시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죠. 인문학의 모태가 된 서구 사회는 기독교 사회였지만 성경적인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모순처럼 들리는 이 간극 속에서 발생한 갈등이 바로 인문학 작가들로 하여금 작품을 하게 했었던 원동력이고요. 그 작가들이 이상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성경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찰스 디킨스도 크리스마스 캐럴을 쓰면서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바로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I will honor Christmas in my heart and try to keep it all the year. 셰익스피어가 영어에 미친 위대한 영향력 중에 하나는 바로 어휘였습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썼던 그 어휘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의 모태가 되었던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했던 이 틴데일 성경으로부터 90%의 어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브라함 링컨이나 마틴 루터 킹에게 영향을 주어서 역사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인문학이 콘텐츠로서 소비되고 사라지는 그런 열풍이 아니라 밀레가 고흐에게 영향을 주고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 한 문화를 바꾸고 그리고 수많은 작가들이 한 인간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역사를 바꾸는 원동력으로서의 인문학 열풍이 되어야 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별 최태성 선생님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암흑애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때 바로 역사의 쓸모가 생긴다고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성경 속에 우리와 비슷한 현실을 살아가는 암흑애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때 비로소 성경은 우리 현실 속에서 쓸모가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작가들이 성경 속에서 발견했던 시선, 그리고 현실에서 녹여내려고 몸부림쳤던 그 가치들이 바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인문학으로서 작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셰익스피어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지적 욕구로 소비되는 콘텐츠가 아니라 한 인간을 존중하고 아파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와 우리 사회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로서의 열풍이 우리 사회에 더욱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